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 제닉스에서 의자가 신제품이 하나 나와가지고 조립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형들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진짜 씨. 어 잠깐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와 씨. 자, 야, 의자 사이즈 장난인데 이거? 자 일단 제가 여기 안에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씨. 야 근데 와 장난이야. 형들 보여요 여러분들? 소재가 장난 아니야. 와, 야 너무 푹신푹신한데? 보여 형들? 내가 지금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있는데 손이 튕겨나가는 거 보여? 엄청 푹신푹신해. 자 일단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받침대랑 바닥에 까는 거 바퀴랑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앉는 의자예요. 엄청 푹신푹신해요 진짜. 쿠션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바퀴를 달았어야 됐거든? 근데 이번에 이제 프라임 의자는 바퀴가 이렇게 달려서 나왔습니다. 달려서 보이시나요? 조립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구성품이 이렇습니다. 이거랑 이거는 앉는 거, 그 다음 바퀴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 그리고 이것까지 해서 구성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안에 이렇게 뭐 나사랑 이렇게 있고요. 장갑도 줍니다. 이제 장갑. 장갑에다가 이거는 이제 올렸다 내렸다 이제 조절하는 그거예요. 자, 와, 장갑도 주네. 레전드다. 자, 저한테만 이렇게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제품에 장갑이랑 이렇게 구성품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제가 또 이제 제닉스 의자를 거의 10년 넘게 썼어요. 10년 가까이 썼습니다. 10년 가까이. 제가 의자 이벤트도 페이스북이랑 실시간 라이브로 해서 정말 많이 이벤트를 뿌렸거든요. 제가 이제 사기를 치지 않는 한 다 티가 나거든요. 근데 저한테 진짜 의자 받으신 분들이 인증 사진도 많이 올려주시고 메시지도 엄청 많이 왔어요. 이거는 이제 의자 조절하는 거 이렇게 꼽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꼽으면 되죠. 이렇게 꼽으면 끝이에요 그냥. 자 끝. 이렇게 꼽고 그러니까 다 조립돼서 오네 이번에는. 어, 좀 너무 간단한데? 앞전에 이거 BMW 보시나요? 이 앞전에 이 BMW 의자 이제 조립할 때는 이거랑 이 밑에 거랑 바퀴랑 전부 다 조립을 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조립이 돼서 그냥 이거 꽂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냥. 하나 둘 셋 됐어. 꼽혔어. 자 들어갔죠? 이게 끝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꼽아야 되는데 아 이거 잠깐만 순서가 잘못됐네. 자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꼽으면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먼저 꼽아가지고 다시 빼면 되죠? 다시 빼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하면 돼요. 여기다가 자 끝. 이렇게 연결하면 끝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돌리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간단하죠? 자 이것까지 완성을 했어요. 이것만 꼽으면 끝이에요 그냥. 조립 끝났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아까 이거랑 이거를 연결했죠? 여기 이 눕힌 상태에서 꼽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굳이 들 필요가 없었어.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세우면 돼요. 이렇게 자 끝났죠? 조립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만큼 쿠션이 이렇게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뿅.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뿅. 이거 돌리고 내리고 할 수 있고 조립은 너무 간단해요 진짜. 조립이 여러분들 진짜 이거 5분 만에 끝났어. 5분도 안 걸렸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끝에까지 안 찢겨져요. 이런 식으로 제닉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메인에 뜹니다. 여기 제닉스 아레나 프라임 메쉬 체어. 프라임 메쉬 체어고요. 의자 가격이 259,000원. 원래 359,000원인데 지금 27% 할인해가지고 25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은 회색, 파란색, 검정색 이런 식으로
출시 특가. 이게 6월 19일 날 나왔어요. 6월 19일. 일단 뭐 편하네요. 그냥 아무튼 이거는 약간 의자가 형들 게이밍 의자랑은 조금 달라. 좀 푹신푹신하고 오래 앉아서 업무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의자야. 이거는 이게 앉아가지고 업무를 많이 한다거나 특히 학생들이 딱 이 의자에서 앉아서 공부하면 딱 진짜 아주 이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닉스에서 이렇게 의자가 신제품이 출시됐는데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히 또 이번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S, 그 다음에 남자분들 보통 이제 M이나 L로 사시면 될 것 같고, 무튼 이 의자를 쓰면서 카트라이더 방송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프로 라이센스 지금 도전 중인데 아직 못 깼거든요. 이 의자를 써서 프로 라이센스를 꼭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땡큐! 살아있는 최고!